이스타 항공 운영과 관련해서 파악된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 주도록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7일 직원 605명에 대해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노측은 기업 회생을 위해 무급 순환휴직 등 고통분담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경영진이 책임 있는 역할을 회피하여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상직 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상직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숨겨진 자금은 없는지 등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조사했고,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을 포착해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 수사를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고발 조치 이미 했습니다. 이번에 고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과의 횡령 배임 공모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형인 이경일이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면은 이경일이 횡령 배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동생인 이상직 의원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의 횡령 배임이 이상직 의원을 위한 것이므로 형제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경일이 유죄 판결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KIC라는 회사의 소유 자금 5억 3천만 원을 이체해서 횡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직 의원 명의로 타인의 계좌에 이체한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직 의원의 전처 김모 씨와 누이 이모 씨, 이상직 의원 아들의 골프코치 최모 씨를 반도산업 이스타 FMP 삼양가속기 직원으로 각각 허위 등재한 후 약 9억 원 상당을 생활비 및 급여로 지급해서 횡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타 FMP가 소유한 3억 2천만 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담보 없이 발급해서 인척 황모 씨에게 교부한 부분, 횡령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정 회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주 KIC와 이스타 FMP 삼양 가속기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하게 해서 920억 상당의 손해 를 야기한 배임죄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타 홀딩스의 이스타 항공 주식 취득 관련한 횡령 배임 부분 고발 내용입니다. 첫째, 2015년 11월 10일경 설의 1호 조합으로부터 이스타 홀딩스가 80억 원을 차용하면서 박차홍 변호사에게 이스타 항공 주식 77만 1천 주를 교부하였고 이후 매각함으로써 인수 대상 회사인 이스타 항공 주식으로 인수 대금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주식을 교부한 부분은 횡령에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스타 항공 주식으로 인수 대금 지급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타 홀딩스나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 항공 주식을 이 당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 관광개발과 IMSC가 보유한 주식을 박차홍 변호사에게 담보로 교부했는지 수사 요청하는 부분이 주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직 의원이 새만금 관광개발과 IMSC 보유 이스타 항공 주식을 아들 이원준과 딸 이수지가 운영하는 주 이스타 홀딩스에 헐값 매각해서 이 회사들에 대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야기한 부분입니다. 80억 차용 시 담보 제공할 때 한 주당 1,4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이만한 주식 매각 대금이 새만금 관광개발이나 IMSC에 입금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으로 보고 수사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 이스타제에서의 항공기 한 대 임차에 따른 채무
378억 원 상당을 이스타 항공이 지급 보증해서 이스타 항공의 손실 야기한 부분 배임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딸 이수지가 이스타 홀딩스의 사무실로 등재된 오피스텔 및 이스타 항공 내지 이스타 홀딩스 명의로 닛산 포레스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사 고발입니다. 기타 수사 의뢰한 사항은 태국 내 이스타 항공 총판 사업권을 태국 회사에 부여하면서 타이 이스타젯 대표 박스코 측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이스타 항공에 납입하였는지 여부, 딸과 아들에 대해 이스타 홀딩스를 통한 상속세 포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권 차원의 비호를 걷어내고 철저히 좀 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2017년 3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의 민주당 출신 김유상 전무가 문재인 선거인단 경선인을 불법 모집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후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이상직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2018년 7월 대통령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고위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력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이스타 비리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이상직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스타 항공 직원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